어렸을 때 방치했던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그냥 쉽게 지나치고 뭐가 있어? 정답. 자신 있으세요? 예? 아, 이거였구나. 간단하네. 정답은요. 어렸을 때부터 방치했던 그것. 건망증. 아닐까요? 건망증? 건망증. 아, 그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고 싶은 게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강박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잊고 강박증. 계셨던 거. 네. 강박증? 오. 어, 맞나? 옆머리가 잘 붙었어요. 네. 괜찮네요. 네, 딱 붙었는데요. 일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근데 난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너 왜 실수하니? 너 왜 못하니? 이렇게 혼을 내니까 거기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자주 혼나서? 그래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엄마가 방 치우려고 그러는데 방 치워 그러면 괜히 하기 싫고 그런 것처럼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주위에서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혼내서 우울증이 온 거죠. 되게 많이 혼났나 봐요, 어렸을 때. 한 맺힌 것 같은데요? 네. 확인합니다. 아! 아, 우리에게는 발견물이 다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을 하게 되면 첫 번에 잘하다가 자꾸 이제 꾸중을 두르면서 그 열등감이 심해지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열등감 때문에 저런 우울증 증세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런 거 얘기한 거 같고 아까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칭찬. 건망증 있으세요? 자, 열등감. 자, 선생님. 네, 힌트 좀 주세요. 네, 도움을 힌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들이 계속 어른이 돼서 남아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좀 단서를 좀 드리자면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유형 중에 지난번에 그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던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오. 그 선수가 어쨌는데요? 그게 힌트인가요, 지금? 이게 남자애들한테 주로 더 많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되게 우리 아들이 굉장히 씩씩하다. 그래서 사실은 병이 있어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달한 아이 속에 감춰진 거란 말이죠? 굉장히 그 충동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산만한 거죠? 산만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쉬운 문제였네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욱 하는 거. 네? 욱 하는 성향. 얼마나 욱 하는 성향이 많은데. 그게 남자들한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욱 하는 성질. 흥분하고 막. 욱 하게 만드네. 아까 적극성을 말씀해 주셨고 너무 열심히 뭐든지 그다음에 충동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뭔가 과한 것. 과잉, 행동, 발달, 장애. 그거를 우리 내자로 영어로 이렇게. 저는 우리말을 사랑하는 아나운서니까 한글로 가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빠져나가시네요. 야. 과잉, 행동, 발달, 되게 많이 들었다가 말하려니까 까먹고. 그쵸, 그쵸.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ADHD, 즉 과잉 행동 및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희경 씨의 경우 늘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남편과의 불화로 이어졌으며 절망 씨 역시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매일 지각과 실수를 반복하며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ADHD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소아 청소년기의 병이라고만 여겼던 ADHD가 성인에게도 나타날까요? 먼저 ADHD는 과잉 행동 및 주의력 결핍 장애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한 활동과 충동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ADHD의 원인은 주의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즉, 집이 지저분할 때는 뇌에서 지저분한 것을 인식하고 치우는 것으로 신호를 보내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저하되고 주의력이 떨어져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ADHD는 소아 청소년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릴 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청소년기까지는 물론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성인 ADHD 환자 수가 1,447명에 달하는데요. 지난 2005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성인이 ADHD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이 성인 ADHD인지 모르고 단순히 일의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 적응을 못한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생활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성인 ADHD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ADHD는 과잉 행동과 주의력 결핍 행동이 함께 나타나지만 성인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과잉 행동과 충동성은 줄어들고 주의력 결핍 증상은 많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오랜 시간 정신 집중을 해야 하는 일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는데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몇 번씩 일어나 왔다 갔다 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답답해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물건을 잃어버리기 쉽고 세 번째, 어쩌다 약속 시각에 한 번 늦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합니다. 다섯 번째, 어떠한 차례를 기다릴 때는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늦게 바뀌면 고통스럽고 쉽게 화가 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6개월 이상 지속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ADHD는 조기에 치료하면 증세가 없어지거나 크게 호전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잦은 실수가 반복되면 단순히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해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쉽게 이직을 하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돼 술과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져 자살을 하거나 폭력성을 띠면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성인이 ADHD를 겪고 있을까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와 대형마트 등의 주변에서 회사원과 주부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것은 성인 ADHD 척도를 검사할 ADHD의 자가진단 테스트 용지. 질문지에는 주의력 결핍 항목 9가지, 과잉 행동과 충동적 행동에 해당하는 항목 9가지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답변자가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해당하는 사항에 예, 아니오를 체크하는 방식인데요. 두 가지 진단 기준에서 증상 9가지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